요즘 그 뭐 개사곡이라 해서 막 옛날 학창시절에 불렀던 노래 막 꺼집어내서 막 가사 막 바꿔서 막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좀에 부끄러웠기도 합니다. 막 좀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아주 유치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번에 이 곡도 대표적이에요. 이 노래 있죠.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울산새 지나라니 걸어갑니다. 빨간 울산 파란 울산 흐진 울산 찢어진 울산 첫다란 학교 길에 울산 세계가 이 말을 만들고 걸어갑니다. 정말 옛날 초등학교 때 그 비가 오는 날 그 교문 앞에 막 이제 문방구 쪽으로 가면 막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막 하는데, 저는 이제 육남이 중에 막내로 크다 보니까 우산이나 도로를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찾으면 비닐우산이라 그랬죠. 이렇게 잘못하면 뒤로 확 잡아치면 그 중에서 다 찢어진 거 그거 살마 몇 개 남고 이런 거 그것도 들고 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누나가서는 빨간 우산 이런 거 서고 가라 하면 여자를 자꾸 놀림 당한다고 막 울고 안 가져가고 막 참 지금 생각하면 부모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던 거죠. 그러나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부모 돼서 다 그런 걸 또 서로 겪음 사는 게 그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낳아서 또 우리도 또 자녀가 낳아서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그런 거죠. 뭐 아이, 너무 심오한 이야기했다. 자,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. 그럼 우리 어릴 때 진짜입니다. 이건 저는 도시 살았어도 친구들끼리 이제 똥누러 간다 그러죠. 화장실에. 그때는 화장실은 말 안 썼죠. 아예 변소라 그랬죠. 화장실이라는 말 자체는 정말 나온 지가 한참 뒤이고 변소 간다 그랬죠. 변소. 그러면 조만한 애들끼리 그 변기를 기다리는데 진짜 앞에 앉고 뒤에 앉아서 같이 옷 입는 거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같이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우리는 막 장난치면서 막 그런 막 개구장이 됐죠. 그리고 내하고 누나하고도 사실 나는 앞에 앉고 누나가 뒤에 앉아서 밤에 무서우면 이제 이렇게 서로 힘주죠. 누나 빨리 똥 넣어 그러면서 막 정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. 정말 한 화장 그 변소에 막 두 명 세 명 앉았던 기억도 나고 그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렀죠 우리는. 이슬비 내리는 변소간에서 궁디 셋이 나란히 똥을 눕니다. 궁디라 그랬죠. 궁뎅이를 경상도 말로. 예. 넓적 궁디 짝 뭐 아니다. 넓적 궁디 뾰족 궁디 찢어진 사람 궁뎅이도 늘다한 궁뎅이 있고 뾰족한 궁뎅이 있고 또 찢어진 거래 이제 표현이 좀 그렇죠 그죠. 찢어진 궁디 첩다란 변속간에 궁디 세계가 똥꼬를 똥구멍이라 그랬죠. 요즘 똥꼬라 그랬죠. 똥구멍을 마주대고 똥을 눕니다. 미안합니다 여러분. 좀 지저분하지만 그죠 그런 거 불렀어요 그죠. 다시 한번. 이슬비 내리는 변속간에서 궁디 셋이 나란히 똥을 눕니다. 넓은 궁디 좁은 궁디 찢어진 궁디 좁다란 변속간에 궁디 세계가 똥구멍을 마주보며 똥을 눕니다. 죄송합니다. 좀 유치하고 조금은 지저분한 노래였습니다. 그렇지만은 역사란 내 그랬죠. 모든 역사는 지저분한 역사도 있고 잘난 역사도 있고 못난 역사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그 시절에 이렇게 불렀다 어린애들이 이런 거로 이제 남아두면 되겠죠. 그죠? 감사합니다.